오늘 이제 명절입니다. 오늘 명절 월요일. 지금 며칠째야? 금, 토, 일, 월. 4일째 된 날이네, 4일째. 아침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지금은 좀 그쳐가지고. 잠깐만, 오늘이 몇 편이야? 오늘이 이제 지금 3편. 3편을 하는데, 이따 아침을 간단하게 좀 먹겠습니다. 아, 어제 우성님네에서 너무 그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아, 아직도 배가 부른 느낌입니다. 뒤집어! 아, 터졌다! 제 인생 첫 명절에 혼자 보내기입니다. 그 나름대로 외롭긴 하지만 나름대로 뭐 여기 막 여기저기 다니고 또 캠핑카 안에도 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생각도 좀 할 시간도 된 것 같고 좋게 생각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캠핑장 사장님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절친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3박째니까 여기 이제 계속 계세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대화도 나누는데 사장님이 되게 좋으셔. 사장님이 되게 쿨하시고 뷔페 같지 않습니까? 뷔페. 여기 사장님이 되게 재밌으시고 그리고 여기가 인터넷 예약을 안 해요. 이게 전화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날짜 맞춰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왜 그 캠핑 어플 이런 데랑 해갖고 인터넷 예약 안 하시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정말 쿨하게 아니 내가 왜 그놈들한테 20% 수수료를 줘야 되냐고 나는 차라리 손님들한테 20%를 싸게 해갖고 손님들을 더 싸게 받겠다 딱 그 말씀 하시는데 야 내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 여기 이제 연천 저 관광지를 몇 군데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계속 여기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캠핑카 끌고 연천에 유명한 나름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 몇 군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와 여기 제가 지금 그리팅맨을 왔는데 야 여기 내비를 치면 그리팅맨을 치면 쪽 아래까지만 그 내비가 안내해 줘요. 그래서 그 위로 이제 쭉 올라와야 되는데 야 길이 캠핑카 좀 빡셉니다. 이게 지금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따가 경치가 근데 진짜 좋아요. 산보다 내가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왔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보이죠? 그리팅맨. 와 이게 뭐야?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네. 지금 산 꼭대기거든요. 내가 여기 연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온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요 산 속에, 산 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아코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 엉덩이가 지금 보이고 있어. 그리팀의 엉덩이가. 보여드릴게요. 보입니까? 와우, 엉덩이가 이쁘네. 그리팅맨. 요렇게. 요렇게. 아, 되게 예의가 바른 청년입니다. 청년 맞죠? 남자잖아, 남자. 누가 봐도.
이거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커요. 우와. 안녕. 나 왔어. 밤에 보면 무섭겠다. 이 조각상은 이제 15도 각도로 고개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 보면 그리팅맨의 뒤태입니다. 자, 다음 장소는 아까 여기 그린팅맨에서 한 5분만 가면 있는 뎁사리 공원입니다. 뎁사리 공원. 근데 여기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해가 조금 강하니까 이렇게 우산을 빌려줘요. 주황색, 분홍색,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들 구경을 하십니다. 다들 가족 단위로 왔어. 아, 이쁘다. 꽃들 봐요. 이쁘다, 이뻐. 아, 여기도 진짜 아코엄마가 왔으면 엄청 이뻐하고 좋았을 텐데. 공원이 엄청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것도 많고 어르신들도 엄청 좋아하시네. 그러면 이게 요게 뎁사리예요. 요게 뎁사리. 근데 이게 저쪽까지 다 붉은색으로 문들면 진짜 이쁘겠죠? 그래서 오실 분들은 다다음 주부터 오시면 여기 다 붉은색으로 물들 거예요. 이쪽은 그래도 붉은색으로 많이 물들었네. 이쪽은 붉은색으로 많이 물들었고, 이쪽은 아직 이렇게 있어요. 진짜 뎁사리가 한 수만 개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공원이 엄청 넓어요.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걸리겠네. 여긴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천에 있는 뎁사리 공원입니다. 9월부터 방문하면 좋을 그런 곳입니다. 자, 이번 장소는 연천의 제인 폭포입니다. 아, 여기는 내가 아코 엄마랑 결혼하고 나선가? 아코 낳기 전에 왔었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전에는 무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매표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끊고 가야 되나 본데? 이렇게 탑승권을 2,000원 내고 왕복으로 한 다음에 저기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예전에는 저 제인폭포 앞까지 주차를 했었던 게 맞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대요. 여기서 주차장에서 걸어서 20분이라는데 20분 동안 못 걷지. 그래서 지금 저도 열차를 끊었습니다. 근데 여기 꽃밭 너무 이뻐갖고 꽃밭 좀 봐야겠다. 야, 여기도 꽃밭이 있네. 그래서 요 길로 쭉 걸어가나 봐요. 옛날에는 차로 갔었어. 자, 내렸습니다. 걸어오기는 20분 정도 걸린다는데 걸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뭐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 뭐 좋겠지만 진짜 옛날에 온 거랑 완전 달라가지고 처음 온 것 같은 느낌이네. 네. 제인 폭포에게. 자, 일단은 요 높은 곳에서 한번 폭포를 바라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옛날에 여기 아래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못 내려가나 봐요. 아, 지금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네. 아, 여기 출렁다리도 생겼어요. 아, 옛날에 여기 아래 내려가서 아래 여기 물 담그고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지금은 못 가네. 그래도 멀리서 봐도 멋지긴 멋지다.
물이 정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출렁 오는 거지 뭐. 사람 많습니다. 엄청 많아. 오! 출렁거리네 진짜. 출렁거려요. 출렁다리가 아주 짧아요. 짧은데 걸을만하고. 아 여기 아래로 내려가려면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여기로 와야 돼. 아유. 우와 이거 뭐야? 나름 진짜 잘 해놔가지고 아 여기도 구경하기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코랑 왔으면은 저기 유리로 된 바다 밟아보면 재밌을 텐데 아, 아쉽네. 나중에 여긴 또 아코랑 아코 엄마랑 또 같이 와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 곳은 망양 비빔국수 본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시티밴 때 아코 엄마랑 아코랑 해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때 이 비빔국수가 맛있었는데 여기 제인폭포 갔다가 여기 근처여가지고 요거를 먹고 가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그냥 진짜 국수 공장입니다. 국수 공장.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 캠핑장 사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거기 바로 앞에 군부대가 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 군부대에서 요거를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조그마한 슈퍼 이제 막 국수도 팔고 라면도 팔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앞에 군부대 군인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국수를 끓여달라고 하면서 국수를 끓여주다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서 이제는 하나의 그 국수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맛있어 보이죠? 와. 이 육수가 맛있어요.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야 이게 여기 대박인 게 여기 지금 번호표거든요. 제가 994번이었고 밥 먹는 동안 1027번인데 오늘 1번 아침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3시 반인데 1028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1028 전표가 끊긴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한 전표에 3명 4명 오는 팀도 있을 거고 저처럼 혼자 오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오늘 하루만 몇천 그릇을 지금 판 거예요, 지금. 대박이야. 대박. 근데 제가 다른 분들 거 봤는데, 비빔국수에 계란 반 쪼갠 거가 들어있었는데, 내 거엔 없더라고. 실수로 까먹으셨나봐. 말할까다가 곱빼기 시켜서 배불러갖고 말 안 했는데, 아, 맛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입안에 그 비빔, 그 양념 맛이 느껴져요. 여기 양념은 비빔면도 아니고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맛있어요. 되게 당기게 하는 맛이에요. 자 이제 저는 이번 3편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연천 관광 했는데 하루 그냥 금방 갔네. 캠핑장 가가지고 좀 쉬고 이따 저녁은 삼겹살 구워 먹을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편 연천 관광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편도 또 내일 이제 명절인데 내일 4편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자.
풍경은 좋네요.